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유동자산의 기출 문제고 지금 예, 지난 시간 이어서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예. 3번 문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예, 예, 3번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셨죠? 예. 취득하여 1년도 초에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5,500원을 받고, 그런 이때 손실이 발생했다. 취득은 얼마냐? 이쯤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게 이제 말하면은, 얼마 주고 샀다가, 그죠?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 그리고 산소에 처분하면서, 5,50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여기 이제 말하면은 원래 문제의 원래 그죠? 예, 순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분 손실을 주어지고 나서 살때 얼마 받았나? 얼마 주고 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좀 변형된 문제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일단은 보세요. 그럼 처분 손익 문제니까 우리가 유형 자산의 처분 손익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 여기에 감가 누계가 있죠. 이걸 마이너스하고 나면 장부입니다. 그죠? 이걸 팔았다. 처분. 팔았는데, 예, 처분 얼마에 팔았죠? 5,500원에 팔았는데 손해봤다. 이거잖아. 그죠? 손실이 얼마 생겼죠? 500원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고 구해봐라. 문제가 지도원가. 우리 공부한 대로, 그죠? 그럼 요게 처분 금액만, 요 금액 알수 있겠네. 얼마죠? 그렇죠. 6,000원이죠. 6,000원을 요래 팔면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감가 누계를 또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증액법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를 모르니까 X로 두자. 일단은 X.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죠, 그죠? 제로. 그리고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으로 나눠줘야 되죠. 6,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러면은 1년도 초에 취득해서 3년 초에 팔았으니까 1년, 2년 지났죠. 2년. 그럼 곱하기 2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예. 2년 한 것이 이 금액이다. 그럼 요 금액에서 요거 뺀게 요거 나온 거잖아. 산수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산수. 예. 자,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이는 취득원가 X, 마이너스 이걸 빼야 되잖아. 그 6분의 X 곱하기 2가 되는, 요 약분은 3분의 X네, 그죠? 3분의 X. XX. 요건 우리 다시 한번, 자, 전에 왜,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왜, 분모, 공통분모 이래가 만드는 거 공부하시죠, 그죠? 워낙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날 겁니다, 그죠? 아무튼 보세요. 요게 지금 1이 있으니까 3분의 하면은 요게 3x잖아. 요 약으로 x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이 x라는 건 원래 1x잖아, 그죠? 1이 생략된 거니까. 그러면 알 수, 3분의 2x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2x다, 그죠? 그럼 보세요. 요 3분의 x에서 뺀게 요거니까 3분의 2x가 이게 다 6,000원. x는 요거 나누기 요거잖아. 그죠? 6,000원 나누기 3분의 2다. 6,000원 나누기 3분의 2니까 곱하기로 고치면은 2분의 3이 되니까 9,000원 나오잖아. 여기 답이죠. 정답 9,000원입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9,000원 정답 4번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는 이거, 오를 때가 이거, 지금 이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하겠다. 그러면은 또 요령이 있죠.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거, 뭐, 모른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번부터 대입하세요. 1번부터. 5,000원
많이 검사합니다. 일본이 5천 원이잖아, 그게. 그럼 5천 원 나누기 6 하면 벌써 안 들리잖아. 아, 이건 답이 될수 없다, 그죠? 이런 거는. 6천 원. 아, 이거 6천 원 나누기 6을 하면 1천 원 나오잖아. 2년이면 2천 원이죠. 4천 원 나오면, 틀렸네. 안 맞잖아, 그죠? 그럼 딱 하다 보면, 아, 9천 원 한번 넣어볼까요? 9천 원 넣어가면 9천 원에 6년 나눠주면 1,500원이네, 그죠? 1,500원에 2년이면 3,000원이죠. 뭐 3,000원 딱 이어보니까 9,000원, 3,000원, 아, 맞네. 정답 9,000원. 요렇게 푸셔도 돼요. 이걸 잘 모르겠으면 오히려 이게 더 간편하잖아, 그죠? 답을 집어 이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 문제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 그죠? 답을 하나씩 대입해 버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래도 어떤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시간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가 민법하고 예, 민법이고 우리 시설하고 회계가 같이 묶이죠, 그죠? 그럼 시설 좀 빨리 풀어야죠. 어차피 시설을 읽어보다 보면 그건 뭐 그죠? 바닥을 좀 빨리 푸셔야 되고 시설 좀 남는 시간 회계 좀 가져와야 돼요. 시설을 시험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어차피 계산 문제다 보니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 그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시설에서 최소 시간을 갖다 조금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회계에 좀 가져오셔가지고 문제를 풀때 아는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시간이 걸린 문제라든지 좀잘 이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 좀 뒤로 미루고 먼저 풀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게 이제 이 관리해버리다 보니까 조금 우리한테 좀 불리하죠. 시험 그 수험생 입장 불리한데 전에는 이제 민법 시설 회계를 1차를 한목에 들였거든요. 한목에 150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시간을 줄이고 시설에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회계에다 보탰는데 지금은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한 과목 하여튼 시설에서 좀 시간을 줄이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걸 자꾸 이제 연습하셔서 딱 읽어보시고 또 체크하면 어지간하면 뭐 시설에서 뭐 5점이야 뭐수 있죠, 그죠? 5점 묶고 나면 회계에서 8점 모으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7점 회계 나오면 평균 하면 1점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기계장의 치동가 얼마고 물어봤네. 1,100원을 주고 샀다. 최초 운반과 관련 비용, 이걸 더해야 되겠죠. 취득 후에 가입한 화재 보험료다. 취득 후에, 취득 시점 아니잖아. 보험료는 비용 떠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니다. 다음에 시험 가동, 이거는 사용하기 전이잖아, 그죠? 불화수해야 되고. 시험 가동 과정에서, 우리가 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 요걸 팔았다. 수입이 생겼죠? 요거는 모두 취득시 비용이니까 더해주는 거죠. 수입은 반대로 빼야 되겠다. 20원. 그럼 얼마죠? 1330원 되겠네. 그죠? 1330원. 자, 5번 문제. 연구 개발 중에서 개발 활동에 해당 안한거 물어봤습니다. 개발 활동, 개발 활동. 우리가 이제, 요 문제는 참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형자산 한번 보고 와서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유형자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6번 이제 보세요. KIFRS에 의할 때 유형의 취득에 관한 결정에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틀린 거 그죠?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비용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에서 취득하는 시점에서 유형에서 취득한 것에 반영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이 좀 좋은 말은 다 맞습니다. 알겠죠? 읽어보다 보면 내용은 잘 몰라도 보니까 아, 뭐 좋은 말이네, 그죠? 이런 거는 맞는 말. 그렇게 찾으세요. 예. 그런데 이론 문제 제가 드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 시기는 언제쯤 되나 이러면 6월 이제 한 초순이나 중순쯤 돼가 드릴 겁니다. 예. 뭐막 지금 드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선 계산 문제부터 먼저 하세요. 하시고
그걸 왜냐하면은 그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설도 있고 정답도 다 달아놨습니다. 한 60명이 되는 거 읽어보는 거뭐 한두 시간 한번 체크할 수 있는데, 뭐 미리 받아서 뭐 하시라고. 지금 그냥 공부하시고 하시다가 몰라 이제 마무리를 하면 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잖아. 마무리를 하다 미리 하면 안 되죠. 모든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은 뭐냐, 미리 하면 안 되고 공부를 쭉 하다가 끝에 가서 우리 마무리하는 거지. 그게 순서입니다, 공부에. 미리 뭐 이걸 마무리하고 나서 공부 뭐 실전으로 안 되죠, 공부가. 공부를 하세요. 그냥 쭉 하시다가 마무리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6월 중순쯤 나갈 겁니다. 빠르면 초순이고 중순쯤 드릴 거예요. 시험은 7월 9일입니다. 그죠? 시험은 1차 시험이 7월 9일이니까 7월 달에 드려도 관계 없잖아요. 한두 시간 보면 될 건데 뭐 미리 받아서 뭐또 받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두 시간 할까? 두 시간 하면 됩니다. 이틀이 아니고 두 시간 보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꾸준히 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금년 시험부터는 전에는 A형, B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금년에 A형만 나온답니다. 전에는 A형, B형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A형, B형이 나오면 이제 자리가 1이 됐거든요. 이렇게. 네 자리가 이어다. 그러면은 앞뒤는 문제가 다르죠. 옆하고. 그러면 요 대각선으로만 실지 모르면 컨닝이 가능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왜냐면 문항이 다른데, 뭐. 내가, 여기, 나는 B형이잖아. B형이면은 앞뒤 요 문제가 다릅니다. 옆에하고도 문제 다르죠, 그죠? 대각선만 같잖아, 그죠? 이런데 이제는 금년부터는 이제 B형이 없답니다. 전부 A. 그럼 모르겠으면 앞이나 D나 옆이나 컨닝해도 컨닝으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단일형이 나온대요, 원래부터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혹시 시험 전에 공부 잘 보고 공부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살짝 좀 꼬셔놓으세요. 앞뒤 알겠죠? 앞뒤 옆에 다 문항이 똑같습니다. 문제가 번호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조금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아시죠? 예, 알아서 하시고. 다음 6번 2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 취득세 등록세 취득을 포함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인 건물. 뭐, 사용 나왔다. 비용. 알죠? 비용. 틀렸네. 4번 X. 현물 출자. 공정 가치. 12, 7번 문제. 7번. 예. 기계전체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다. 예. 8만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유형자산의 기본 틀은 이거다. 그죠? 요거. 아시죠? 그럼, 취득 원가. 감가 누계 마이너스 장부 팔고 나면은 처분. 아까 말 나온 점에 다시 한 마디 더 드릴게. 원서 낼때 아는 사람하고 같이 내세요. 같이 같은 날 가서 그래야 수원 번호 앞뒤로 이래. 무슨 말 아시겠죠? 아는 사람끼리 또 모르는 그 공부 못한 잘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공부 못한 사람하고 가면 안 되지. 공부 좀 잘하는 사람하고 에? 같이 가가지고 원서를 같이 내시라 이겁니다. 에? 내 앞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닙니까? 내 앞에 그 옆에 누구인지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 앞에 사람한테 컨닝하기 편하잖아.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옆을 저렇게 내주면 종이를 갖다 답안지를 내주면 밑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그래 앞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또 관찰해가지고 회계 잘하는 사람. 내가 좀 부족한 과목 있잖아, 그죠? 민법이야, 민법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 좀 해가 앉혀놓으세요. 같이, 예? 식사, 뭐, 밥한걸 사드리고, 예? 다음, 7번. 예. 20만으로 샀네, 그죠? 근데 설치비 5만 들어가서 25만이잖아. 이걸 8만에 팔았습니다. 그죠? 8만에 팔았다. 전종가치는 3만 원이다. 내용수는 5년이다.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취득원가 25만 원 주고 샀는데, 전종가치 3만 원이다. 그죠?
내용에서는 5년이죠? 4만 4천 원. 1년에. 몇년 지났어?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4년도 팔았으니까 1, 2, 3, 3년하고 6개월에 3.5. 아시죠? 얼마죠? 15만 4천 원. 그러면 이게 얼마? 9만 6천 원이죠. 팔았다. 손해봤죠. 8번, 딱 보니까,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새로운 관리, 그죠? 새로운 관리. 예. 3번에는 관리 나오잖아. 그죠? 그게, 아래 보면 해설해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그죠? 예. 다음 9번. 수선 유지, 후속 원가. 수선 유지 교체 비용이 들어갔는데, 후속 원가를 하는 거는 후속, 나중이 말이잖아. 사고 나서 나중에 그때 또 들어갔다. 즉 보유시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이야기네. 그죠? 그 1번 일상성인 수선 유지비를 위한 사소한 교포의 교체는 자산 인지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하여 관리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 자산인 기준이 충족했다. 그 중요한 말이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산의 시기를 충족했다 하면 뭐다? 자산이다. 3번.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 원가. 원가는 읽을 때 뭐, 원가는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잖아. 그죠? 원가는 하나마다 비용은 이래보면 더 이해가 쉽잖아. 시설에 대한 종합, 정기적인 종합 검사 비용은 자산의 시기 기준을 이렇게. 왜냐하면은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원가와 비용은 같은 말로 쓰인다. 같다. 알겠죠? 원가 비용은 같은 말로 쓰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로 원가 하더라도 아 제로 비 비용 제로 비구나. 노무 원가 나오더라도 노무 비용 노무 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럼 알아듣기 쉽잖아, 그죠? 그 원가 비용 같은데 항상 같지는 않죠. 알겠죠? 원가이지만은 비용이 될수 없는 게 있고. 비용이지만 원가 될수 없는 게 있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원가에서 나왔잖아. 항상 같진 않던데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불우이웃돈 기부를 내가 한 100만 원 했습니다. 기부금. 그럼 우리 회사에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 떨어지잖아. 그죠? 기부금. 그런데 그 비용은 비용이지만 이걸 제품 원가에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정말 내는, 내가 생색은 내가 내고 그 비용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지금 원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비용이지만 원가 될수 없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뭐, 원가 나오더라 말이 앞뒤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면 비용이다. 아, 비용이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금방 쉽게 이해됩니다. 자, 3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는, 아, 비용은, 이 말이죠. 비용은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앞에 무슨 뭡니까? 자산인식 기준 충족 나왔죠? 자산이지, 뭐. 비용으로 처리한도 아니죠? 3번, X. 4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에는 농업비가 포함될 수 있다. 5번,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 자주 하는 거 아니고 가끔 생기는 거. 이런 거. 자산인식 기준 충족하면은 뭐다? 자산이다. 그럼 자산인식 기준은 뭐죠?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은 그랬죠. 그러면 인식 기준이 뭘까요? 간단하잖아. 뭡니까? 돈 되는 거.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 유익 가능성. 그죠? 이건 뭐라며? 경제적 효익, 효익이라고 했잖아. 효익, 효익. 네? 돈 되는 거. 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야 되지.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면 이건 안 되잖아. 그죠? 내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효익이 측정 가능하고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얼마큼 할수 있어야 장부 기장을 할수 있잖아. 10번. 10번 문제 딱 보니까 뭐죠? 재평가 문제네. 1년도 초에 100만 원에 샀다. 샀다가, 그 1년도 말에 80만 원 되었다가, 2년도 말에 120만 원 되었다. 이게 이제 재평가 제도가 생기고 나서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거 틀려서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자, 100만 원에 20만 원인 80, 마이너스 20만 원 생기죠. 그죠? 여기 열에 대해서는 플러스 40만 원이잖아. 그 열에 하고 나면 뭐죠? 상계하니까 플러스 20만 원이죠. 여기 뭐죠?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맞죠? 그죠? 자, 우리 재평가 잉여금은 무슨 계정이다? 자본계정이다. 자본계정이니까 들어가야 되죠?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묻는 말은 뭐죠? 손익계산서 묻고 있잖아. 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평가 손익 얼마고 묻죠? 그건 뭐 보자고 그랬습니까? 요거 보네. 응? 요거.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 20. 어, 갔네? 이게 뭐다? 재평가 이익이라고 그랬잖아. 뭐, 이거 답 20만 원. 다 맞죠, 그죠? 그게 너무, 이건 처음에 너무 쉽긴 했죠.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렵게, 약간 어렵게 내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바꿔야 되지. 요걸 뭐, 1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또는,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재평가 이익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좀 헷갈리겠죠, 그죠? 예. 그건 아무래도 뭐 처음에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11번. 수정 전 시산표 1보다. 그 말이 수정 전이라 그랬습니다. 수정 전이라는 결산하기 전이란 말이잖아. 그죠? 근데 결산하기 전이라는 이때는 결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1년도 초에 구입했다 했습니다. 그럼 1년도 말에 상각 한번 했겠죠? 그 2년도 말에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한 번밖에 안 했네. 그걸 이해하셔야 되지. 다시. 지금 2년 말에 수정 전이라 그랬잖아. 그죠? 결산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언제 해야 되죠? 1년도 초에 했으니까 1년도 초에, 1년도 말에 해야 되잖아. 근데 2년도 말에 말두번 해야 되는데 두 번이고 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한 번밖에 안 했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라는 거는 한번한게 4만 원이다. 정률법이니까 10만 원 주고 샀던 게 4만 원이라는 거는 정률이 몇 프로? 40%. 그걸 딱 우리 캐치하고 나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1차 연도 10만 원에 40%는 4만 원이다. 그죠? 그 2차 연도는 요거 빼면 6만 원이잖아. 6만 원에 40%니까 2만 4천 원이죠. 자, 묻는 말을 잘 보셔야 돼.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잖아. 자, 일단은 보세요. 장부금액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6만 원씩 빼니까 장부금액 얼마? 3만 6천 원. 이 정답. 답은 3만 6천 원입니다. 2번 답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으면 요거잖아. 감가 누계 얼마냐 하면 이거잖아. 6만 4천 원. 이래죠. 그죠? 예. 12번. 토지의 취득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아, 딱 보니까, 아, 토지와 건물 나눠지는구나. 요거 구분한다, 그죠? 재건축 문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한 동이 세워지는 토지를 찾다. 헌금을 샀잖아, 그죠? 공장의 공장가치 20만 원이고, 토지의 공장가치는 80만 원. 그 대가 100만 원 지급했다. 똑같네. 그럼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공장은 20만 원, 토지는 8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기존 월철거에 5만 원 비용이 지출됐고, 철거된 건물 발생한 폐자재를 2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 기존 공만을 철거했잖아. 그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 건물은 철거해버렸으니까, 토지에 얼마 더 갔죠? 그렇죠? 100만 원더 갔겠지, 다. 건물 철거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철거비용 5만 들어갔죠? 폐 2만 또 들어갔죠? 수입 얼마? 103만 원. 13번 손상 문제입니다. 120만 원 주고 샀다. 그래, 누계가 30만 원 있네요. 90만 원짜리. 여긴데? 공정가치. 순공정가치는 40만 원이고, 사용가치는 50만 원이다. 자,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기억납니까? 예. 혹시 이걸 잊어버리거든라. 이래 보면 50만 원이고, 요래 보면 40만 원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불리한 거.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잖아. 그죠? 많이 징수해야. 그러면 비용을 적게 떨어줘야 되잖아. 답이 이거다. 다음.
다음에, 예. 14번도 마찬가지, 요 문제네, 그죠? 토지를 구입하고, 그 낡은 건물을 철거했다. 토지는 500원 주고 샀다. 취득세 30만 들어갔고, 낡은 건물 철거비 50만 들어갔네. 요 토지 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처음에 고철 매각 되면 빼야 되겠죠. 토지 정집이 더, 그 신축 건물 설계비. 끝났잖아. 그죠? 500, 660만 됩니까? 정답. 다음, 15번.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현물 출자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다. 내가 현물 출자받은 거는 공정가, 시가. 상속이나 정려도 시가죠. 그죠? 최초 재평가에는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 요 말이, 이걸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재평가에는 평가 손익 그랬잖아. 그죠? 는 기타 포괄 손익. 얼른 보면 맞는 말 같죠? 자, 요걸 잘 보세요. 재평가에는 평가 손익 그랬다. 그죠? 우리가 재평가라는 거는, 만약에, 이거 6,000원짜리잖아. 이걸 막 재평가했다. 7,000원을 평가했다. 이게 뭐죠? 재평가 잉여금처럼 생기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재평가를 했는데, 5,500원을 평가했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재평가 손실 500원이잖아. 그죠? 그 여기서 나눠지죠, 그죠?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자본 계정이잖아. 기타 포괄손익 들어가죠. 이거는 비용이잖아. 이건 손익계산에 들어가잖아, 그냥. 단기 손익이죠.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이고. 그 기타 포괄손익 들어가는 게 이제 회기파재, 회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손익 평가 손익, 파재상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거는 그죠?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고 이건 그냥 손익이잖아, 그냥 손익. 이거 그냥 우리가 단기 손익을 하기도 합니다만. 다르죠, 그죠? 그래, 그 문제 보면은, 평가 손익과 기타 손익에 반영해서 그랬으니까, 이익은, 평가 이익은 이어 달에 맞는데, 평가 손실은 비용들이 되잖아. 틀린 말이죠. 그, 이론 문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론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론 문제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사실 회계에서는 이론이 잘안 다뤘습니다, 실제.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 공인회계사 시험 40문제에, 이론 문제 해야 서너 문제밖에 안 나와요. 감정평가사,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나 그럼 전부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론 문제, 40문제 중에 많아야 한 서너 문제, 뭐 많이 나와야 5문제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동안 이론 문제 많이 나왔잖아, 그죠? 뭐 16문제, 심지어 18문제 많이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그러다가 최근 한 5년 사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거의 뭐, 정해지더라고, 보니까. 그게 말하면 어떠한 그, 시험 규정에 정해놓은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지금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게한 5, 6년 계속 그러니까, 이론은 10문제 나와요. 지난 5, 6년. 그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죠? 우리 시험에 이론 문제가. 다른 시험은 전부 5문제 내입니다. 한 30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론이. 회계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한 이론이지. 그죠? 회계 자체가 계산인데. 그래서, 그 이론 문제를 우리 시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도. 예, 아무튼, 그 이론 문제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하다 보면, 왜냐면 이론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 함정을 만들 수 있다고. 쉽게 내면은 쉽게 우리 답을 알수 있는데, 이런 말살 꼬아버리면은 이론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4번. 순공정가에서 거저 사용하시고 적은 경우 손상 계산은 되지 않는다. 오늘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의 시간 손상사소는 직전 손상사 인식 시점 이후 예수 가능한 결정한 최종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오늘 갔을 때. 16번. 1년도 초에 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다. 이렇게 샀는데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다, 그죠? 토지와 그 뭐래 공장에서 6,000원으로 통일했다. 그러면 6,000원, 그것도 뭐, 만원 주고 샀으니까 6,000원을 하니까 반반 해야 되잖아, 그죠? 수수료 만원 들어간, 10,100원이 들어간 거죠. 10,100원에 들어갔는데 요겁니다, 그죠? 그 토지와 요거. 건물인데, 공정 가치가 각각 6,000 똑같다 그랬으니까, 10,100원에 해서 요 5,050원 들어갔잖아. 나눠주마, 그죠? 예. 그리고, 1번,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그랬습니다. 2번,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1번은 철거하고 신속히 토지 공급 이런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러면은, 계속 사용한다면 토지 이거잖아. 1번 답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을 철거한다, 그래. 철거한다 그래요. 철거. 철거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 철거하면 얼마? 10,100원 되겠네. 토지에, 그죠? 이때 말하면 철거비용 500원 발생했다? 더해야 되고, 폐품수 수입에서 다 빼야 되지. 여기 2번이잖아. 10,100원. 10,500원이지. 1번, 2번. 1번, 2번. 예, 몇 번이죠? 예. 4번이 되겠네, 그죠? 17번. 17번.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